나왔습니다. 마르코. 아, 좋습니다. 아, 중에 있는 장백규를 봤는데요. 장백규 곧바로 다이렉트 자, 크로스. 있어요. 들어갔어요. 김해실청 선제골을 홈에서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교체 투입된 이준용.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후반전에 이준용을 교체 투입한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일단은 성공을 한 장면이고요. 네, 지금도 왼쪽에서 과감하게 장백규 선수가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린 것, 그 덕분에 경주의 수비진들은 마크맨을 혼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슈팅 장면 이후 이 슈팅 장면 이전에 흘려주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아, 또 본인들이 마지막 경기인 만큼 함께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조재영! 자, 이번엔 정태꾼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앞선 장면의 실수를 잊어라. 네, 정태꾼 선수가 완벽하게 일단은 또 한 번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정태꾼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경기는 원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서보원 감독이 투입했던 두 선수 손경원과 정태콘이 나란히 골을 합작을 하면서 지략을 또 성공을 시킵니다. 네, 오늘 윤성유 감독과 서보원 감독의 선택지는 모두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앞쪽 패스 오프사이드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비었는데요. 자, 여기서 연결됩니다. 네, 손경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볼. 어, 좋아요. 슈팅 걸리셨다. 들어갔어요. 교체 투입된 김재민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지금 계속해서 이 서범원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한 번의 슈팅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김재민 선수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터지게 된 세 골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득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로 경기를 뒤집고 있는 서보원 감독이고요. 네. 전반전에는 무실점으로 일단은 잘 지켜냈고